이 고린도후서는 참이 사도 바울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정신 심리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 낙심과 절망은 필연적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하고자 하는데요.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은 세상 정신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삽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나 그 속에서 경건이라는 이 세속과 경건이라는 이두 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중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 세속주의란 건 뭡니까?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 그렇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도 추구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쁨, 또한 하느님께로 오는 기쁨, 이두 가지를 함께, 그게 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이란 게, 예전에 전도서에도 나오지만서도,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는 게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대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웃어야 복 받는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아버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웃음보다 슬픔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따라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슬픔의 기초 위에서. 왜요? 우리가 항상 초상집에 가는 마음,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픈 거구나 하는 슬픔의 기초 위에서 기쁨을 얻는 자예요. 하늘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웃음보다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괴로움의 바탕 위에서 즐거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에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이두 이중직의 삶을 삽니다. 그죠? 예. 예전에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유대계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분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참으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나날들을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그게 신앙심입니까? 애국심입니까? 또한 아니면 가족과 만나야겠다는 그 사랑의 그 집념입니까? 아니면 독일을 향한 증오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버틴 유일한 무기는 눈물과 한숨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영적인 대답입니까? 눈물과 한숨이에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버티게 한 것은 눈물과 한숨이었답니다. 아, 참, 이 눈물과 한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또한 세상 정신 심리학적 보기에는 패배하고 포기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견디는 방법이에요.
눈물과 한숨이 인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